본인 성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 네네. 되게 야심차고 야망 있고 욕심 되게 많으신 분이야. 그리고 내 나름대로 뭔가를 했을 때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번씩 삐끄덕거릴 때가 있대. 내가 잘한다라고 해서 뭔가 막 자신감 있어서 뭔가를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쭉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한 번씩 삐끄덕거려서 내가 어? 뭐지? 어? 뭐지? 라고 당황하시면서 조금 중간중간에 내가 놀랬던 적이 분명히 있을 거래요. 본인, 그리고 본인 사주는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그냥 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라는 소리가 먼저 나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잘난 맛에 내가 사는 사람은 맞대. 응. 근데 그 교만함과 거만함에 내가 한 번은 분명히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만한 구설이 낄 일이 분명히 있어. 그게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이게 조심해라 무슨 뭐예 말인지 몰라? 아 그러니까 알죠 예 내가 나 자신감 있어서 막네 잘하던 일을 가지고 남들이 봤을 때, 어, 쟤왜 이렇게 거만하고 교만하지? 막, 왜 저렇게 자신감이 넘치지? 하면서 안 있고 꽤 보면서 네 그걸 가지고 말이 나올 일이 분명히 있을 거래요. 그게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의 구설과 말로, 그러니까 내 이름이 오락내락 한다는 거야. 그거와 시비서. 누가 나한테 자꾸 시비를 걸어. 난 잘하고 있는데 막 태클 걸어. 그거를 못 이겨내면 본인이 그걸로 힘들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 본인한테는 큰 문제가 나는 없어 보여. 근데 좀 이런 게 있다. 본인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내가 좀 뭔가 피해를 받겠다라고 하면 뒤로 빼는 성향이 있어? 왜 그래? 좀 해피한 그쵸? 것들. 그게 제일 문제래. 그것 때문에 앞장서서 대장 노릇하다가 어? 뭐가 아까 말했던 부분이 이거야. 삐그덕거리고 뭔가 이러면 내가 쏙 빠져버려. 그러면서 구설이 끼는 거야. 시비가 쏙 들리고 너왜 그래? 너 원래 아니랬잖아. 네가 저질러놨잖아. 근데 왜 너만 빠져라고 하는 식의 그런 일들이 분명히 생기실 거니까 내 행동 거지 조심하시래. 그리고 본인은 항상 웃으셔야 돼. 내가 그냥 무표정으로 내가 그냥 아무 일이 없으나 아무 감정이 없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내 얼굴에 표정을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할 시비수가 또 있어요. 항상 늘 웃어야 된대. 그리고 본인 눈빛이 매섭다라는 소리 못 들어보셨어? 이거 가만히 있으면 뭔가 좀 화나 보이고, 화나 보이고, 예, 뭔가 좀 째려보는 것 아파 같고, 보인다는 얘기도 듣고. 아파 보인다. 아파 예, 보인다는 맞아 기분이 좀 다운돼 다운돼 있다 얘기도 들어봤어요. 근데 본인은 정작 난 괜찮은데. 네, 맞아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남들이 보기엔 그래. 그러니까 이것들이 눈빛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늘 가지고 있던 거겠지만 내가 지금 운기가 좋지를 못하고 구설과 시비수가 있다 보니까 나 아무짓도 안 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면서 그거를 극복을 하고 아니에요. 오해 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시점에 그 기운을 못 이겨서 내가 뒤로 또뺄 일이 분명히 있대. 그러면 본인만 손해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본인이 맡고 있는 일이 있어? 맡고 아니면 있는 일. 시키는 대로만 일하는 거예요? 지금,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에 만족해요? 내가 더 나아가서 내가 뭔가를 팀을 꾸리는 것처럼 내가 기획적인 거를 뭔가를 맡을 일이 있는데, 분명히. 그 지금 또 이제 하반기에 예. 또 인사이동이 뭐 있을 거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가려나 보다. 다른 팀으로 이제 예. 가게 되는데 그런 그럼 일이야? 그게 뭐 결정이 났나요? 날 가는 거라 걸로? 거의 거의 확정. 확정. 그쵸? 그동안은 내가 시키는 일만 했다면, 내가 뭔가 팀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내가 기획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그거를 성과를 내야 되는 쪽으로 뭔가 일을 이렇게 할것 같아. 그랬을 때 조심하라는 거야. 갔을 왜? 때, 그쵸. 봐봐, 그럼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구설과 시비와 뒤로 빼지 마라, 회피하지 마라, 뒤로 빼지 마라 했잖아. 그게 이런 일들을 하면서 뭐가 조금 아닌 것 같아. 피해볼 것 같아. 욕먹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어, 이거 내가 안 했는데 하고 뒤에 있는 사람은 다 앞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욕안 먹는 척 하면서 혼자
웃고 있는 그런 게 순간에 보여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 절대 그럴 때 뒤로 빠지지 마세요. 질타를 받든 욕을 먹든 뭔가 이렇게 탓을 하든 그걸 오히려 내가 받아내고 내가 극복을 해나가면 본인은 그 계기로다가 더 큰 사람이 되고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대, 일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뒤로 빠지면요. 본인 여기서 진짜 욕먹고 사람들한테 정말 안 좋은 쪽으로 낙인이 찍힐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는 똘똘 뭉쳐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래요. 여기서 한번 왕따를 당하기 시작을 하시면 내가 올라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이게 뭐 승진이라든가 뭔가 직급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랬을 때 나한테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니까 큰 승진의 기운은 35이야. 35. 네, 35에 내 좋은 운기로 가지고 내가 진짜 인정받을 일이 분명히 있을 건데 요거 말한 제가 앞전에 말했던 그 사항들을 지키지를 못하고 뒤로 빠지게 되면 내가 35에 가지고 운기를 받지 못하고 남이 내 자리를 차지할 거래요. 이거는 본인이 지금 피부에 와닿는 공수는 아닐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것들은 본인이 머릿속에 인지를 하지만 피부에 와닿는 공수는 아니야.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거든. 근데 그럴 수는 있으니까 무시는 못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것만 명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뒤로 빼지 마라, 회피형이다라고 하는 말이 꼭 일적인 부분에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여자친구를 만나든 내 친구들을 사귀든 이 양 다 방면에 모든 게 해당이 될 거예요. 그 살아오면서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정말 왜 이 얘기를 왜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어린 나이가 아니야. 이제 서른이 넘었고 앞으로 내 가정을 꾸려야 되는 사람이고 내 자식도 생기면 내가 남편도 되지만 아예 아빠도 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이런 점이 안 좋은 점으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겠죠. 이 성향이 여자한테 비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예를 들자면 시댁에서 뭔가 사건이 터졌어. 그래서 내 와이프가 조금 혼나야 되는 상황이야. 혹은 내 와이프가 힘든 상황이야. 그러면 내가 감싸주고 내가 어떻게든 이걸 끌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야. 네가 알아서 해. 아, 난 몰라. 그리고 내 식구들 편을 들게 되면 내 와이프와 관계가 안 좋아지겠죠. 이걸 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냐면 이건 100%일 거야. 본인은 그 성격을 내 여자친구한테도 아마 표현을 많이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혹은 친구들한테도 그걸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몇 번 욕을 먹었을 거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진짜 고쳐야 될 점이야. 회피하지 마세요. 왜 어른이 왜 회피해? 부딪혀, 맞서 부딪혀 싸워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을 하고 살다 보면 여지껏 그래도 내가 살아온 인생 중에서 막 엄청 힘든 고비가 있었던 시절은 없었어. 나름 운이 좋아서 내가 준비한 대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맞춰서 과정대로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쵸? 중간중간에 지금 제가 말했던 성격적인 부분에서만 본인이 좀 실수가 있었고 내 기분이 상했었고 남들이랑 시끄러웠을 뿐이지 뭐 무당 여기 점집에 오면 올 만큼의 막 큰 이슈가 될 만한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던 분은 절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그냥 솔직히 재밌어서 왔어. 내가 잘 살 건지 안 살 건지 잘 살기 위해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늘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 더 이상의 문제는 지금 딱히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직장 잘 맞는 건지 잘 맞아. 왜? 본인이 자유분방해야 되는 성향은 맞지만 또 자유롭게 풀어주면 오히려 겁을 내고 무서워하는 성향도 있어요, 반대로. 그러면 그냥 차라리 답답은 하겠지만 짜여있고 규율이 있고 뭔가 체계적인 곳에서 그냥 생활을 하시는 게 오히려 본인 성격상 더 나아. 왜? 자꾸 미안해, 되새김질 해서 거만하지 말라고. 이 말이 왜 자꾸 나오냐면 자유분방한 곳에서 가서 내가 우두머리를 역할을 하잖아. 그럼 본인은 그 거만함에 내가 꺾이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초래가 발생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원숭이한테 차라리 학습을 시키는 게 나아. 학습을 시켜서 이게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돼, 체계적이어야 돼. 이 안에서 본인이
자유롭게 할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 안에서만 내 머리에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게더 나아, 본인한테는. 네.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잘 맞아. 이상하게 뭐 퇴사한다, 네. 뭐 사업한다, 뭐 아니면 네. 큰 회사를 가겠다, 이런 소리 그냥 접어둬요. 잘 맞다라고 네.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모르겠어. 네. 내 입에서는 본인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직장이래. 아셨죠? 네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